키움증권 해외 주식 0.1% 수수료, 환율로 대 최대 95% 혜택 받자.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우석입니다. 정기적이진 않지만 이분이 시간 날 때마다 저희 쪽에 와서 컨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는 못 만들었고요. 이번 주는 원래 어제 하려고 했다가 이제 목요일로 연기가 됐는데 키움 세미나 때문에 연기가 되었고요. 오늘 왔는데 제목은 코로나가 만든 극과 극.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직접 한번 만드신 분의 얘기를 들어볼 건데 한 2주 만에 만납니다. MJ를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MJ입니다. 잘 지냈습니까? 네네, 잘 지냈죠. 네. 뭐 지금 한국에 활동하고 계시는데 네. 굉장히 자유로운 어떤 뭐 한량 같은 생활을 한다는 소문이 있어갖고. 아니요, 이제 뭐 재택근무로 네.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본인이 스스로 컨트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렇죠. 예, 네. 이제 그 약간 방학 때 시간표 만들어놓고 생활하듯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그렇지 않으면 자칫 눈 깜빡하는 사이에 큰일 날 수 있죠. 그 소문에 국내 증권사에 뭐 안 부르면 상관없지만 처음 나를 오라고 그러면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다. 한번 고민해 보겠다. 고려해 보겠다. 이런 가능성은 얘기도? 항상 열어두는 거죠. 네, 직장인들은 항상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네. 그 직장 옮긴다 그러면 그 조건이 뭡니까? 돈? 아 사실 저는 네. 이제. 뭐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즐기는 일이죠. 그러니까 사실 뭐 일을 하면서 즐긴다는 게 어렵죠. 쉽지 사실은. 않죠. 직장이 예, 쉽지 않은데 네, 네. 그래도 그 중에서 내가 이제 좋아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그래도 네. 좀 행복한 일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콘텐츠 만들고 뭐 이런 것들 좋아해요. 사실. 네.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답을 듣고 싶었거든요. 그러면 그 좀 이렇게 그 약간 좀 유료 있잖아요. 유료 돈 네네. 되는 거. 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좀 만들어서. 왜냐면 우리 MJ가 상당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해외 주식에 대해서. 그죠? 네. 그럼 뭐 기법 아니면 노하우 이런 거 전수할 수 있을 만한 그거 하는 것도 다음에 좀 어때요? 준비하면. 아, 뭐 그런 것도 네, 시간이 된다고 네, 하면. 시간이 되면. 네네. 지금은 직장이 묶여 있는 몸이고 지금 직장에서 물론 이제 재택근무하지만 재택근무라는 것은 회사에 대한 그 자기 양심에 따라서 일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일단 일이 조금 한 다음에 시간 나게 되면 예전에 저희가 팟캐스트 유료도 했잖아요. 상당히 많이 그렇죠. 좀 호응이 좋았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오늘 준비된 내용 같이 좀 보겠습니다. 코로나가 만든 극과 극인데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저는 딱 압니다. 네. 네 이제 코로나가 만들어 놓은 잘된 쪽과 안 된 쪽 이겁니까? 아, 사실 이제 그 네. 뭐 이거는 오늘 네. 주제는 요 코로나가 만든 극과 극의 어떤 작은 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저는 이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사실 그 개인의 부도 굉장히 극과 극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코로나가 발생한 게 작년 3월, 2월, 3월 뭐 그때부터 이제 전 세계적으로 네. 퍼지기 시작했는데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1년 정도밖에 기간이 지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1년 안에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었죠. 그래서 개인도 작년과 작년에 비슷했던 사람이 올해 지금 봤을 때 개인의 자산도 굉장히 많은 차이가 네. 있는 케이스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듯이 그 산업 내에서도 굉장히 극과 극의 어떤 경제들이 오케이, 많이 오케이. 발생했다. 그래서 네. 많은 것들이 정리가 되고 오히려 살아남은 예전에 저희 그 증권사에서 영업할 때 영업 직원들이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직원들이 나가기 시작하면 남은 직원들이 결국 그 모든 계좌들을 관리하게 되면서 수익이 많이 나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죠. 저는 그 산업도 그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작년부터 그런 산업들이 많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좀 안타까운 일이죠. 이제 그 안 된 쪽에는 많이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결국엔 승자 독식으로 가는 구조가 굉장히 굳어져가지고 앞으로 이게 갭이 굉장히 많이 벌어질 거예요. 사실 개인의 자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뭐 1억 가진 사람하고 10억 가진 사람의 부가 갭이 좁혀지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그 벌어진 갭을 다시는 이제 그 조이기가 힘들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투자의 개념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 승자 쪽에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사실은. 그러면 그 MJ 개인적으로는 코로나 때문에 뭐 부가 늘든 아니 뭐 환경이 좋아지든 좋은 점이 있습니까? 뭐 늘어났다거나 뭐 작년에 수혜인가요? 예. 작년에 수익률이 좋았어요. 개인적으로 많이 좋았 제 생각 제가 느끼기에 많이 좋았는데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상대적으로 예, 작년에 너무나도 큰 수익률들이 많이 났고 그렇죠. 그래서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뭐 거기에는 연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 그렇습니다. 스스로 이제 제가 만족하는 게 있는데 어쨌든 제가 뭐 작년에 수익이 많이 났다고 해서 그걸로 갑자기 무슨 뭐 이제 할 수 있을 정도의 부가 마련된 것은 아니고요. 뭐 아직 좀 있어야죠. 아직 뭐 한 12억 정도 투자하기 때문에 그게 큰 돈도 아니고 12억이야 뭐 그냥 그죠? 12억에서 뭐 얼마나 뭐 그냥 그런 거. 아이가 그러니까, 내가 하는 내가 농담에 만들지 말고 갑자기 또 아니요 뭐 아유, 그렇게 생각하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예. 나, 아이, 또 장모사님 농담하는 거 생각하지. 문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무슨 12억이 있겠습니까? 12억 목표는 있죠. 만들고자 하는 목표는. 목표는, 그렇죠. 목표는 사실 네, 뭐 더 크죠. 더 크죠. 네. 그러니까 그런 목표인데,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말씀 드리면서 한번 첫 장을 넘겨보겠습니다. 자, 팬데믹 위에 발생하는 극과 극의 경제. 아, 이 그림 보니까 딱. 와닿네요. 네, 사실 아, 그 진짜. 명품 소비가 요새 근데 저게 이제 분노 소비, 보복 소비, 보복 소비 이런 식으로 많이들 표현하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좀 어감이 뭐 아 제가 막 뭐 코로나 때문에 화나서 뭐 분노로 막 명품을 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유가 뭐 여행도 안 가고 상대적으로 그런 쪽의 소비가 이제 안 하다 보니까 여유가 좀 생기면서 이쪽으로 수요가 몰린다고도 볼 수 있는데 구조적으로 지금 명품 쪽으로 몰리고 있다. 요새 그런 얘기 좀 들어보셨죠? 뭐 그 저 그림은 샤넬런이라고 하잖아요. 네, 샤넬에서 가격을 두 번인가 올렸는데 올리기 전날 막 저렇게 다 줄 서가지고 달려가가지고 살 정도로 근데 그 정도로 무슨 세일을 하냐 그게 아니라 몇백만 원 하는 거를 내일 되면은 100만 원 정도 더 줘야 되니까 저렇게 달린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수요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아 나는 언젠가는 샤넬을 사겠다라고 몰린 수요들이 내일부터 올린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그 미래의 수요를 미리 땡겨오는 케이스들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샤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하이엔드죠. 제일 비싸죠. 사실 명품 중에서 가장 좀 위에 이제 트렌디한 쪽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이 사진을 이제 캡처 떠온 이유는 이만큼 지금 명품 쪽에 수요가 몰리고 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야, 진짜 그럼 저기 줄 서 있는 분들은 최소한 저걸 살 수 있는 능력이 뭐 그런거나 그런거나 아니면은 뭐 알바도 있겠죠. 예전에 이제 그 스니커즈 시장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제 그 응모할 때도 알바 세우고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거일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일단은 누구는 지금 시간당 최저 임금도 못 받아서 안달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뭐 진짜 그 월급보다 비싼 백을 사고 이렇게 줄 서 있는 그런 모습이 상당히 좀 대조적인데 제가 저도 보복 소비는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보복 소비 보라면 좀 다른 표현이 없을까요? 보복이란 말 빼고. 그냥 저는 할까? 보복 소비보다는 뭐라고 할까 그 몰린 소비가 폭발하는 거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몰린 소비. 네, 그거를 한 단어로 좀 표현을 한다. 그러니까 아, 그게 참 네, 보복 소비는 그러니까 뭐 보복이라는 것은 누구한테 보복하는 중 그러니까, 코로나한테 보복하는 그렇잖아. 것도 그러니까, 아니고 예, 이거는 보복이 아니잖아요. 네. 자기 좋아하는 자기 소비력을 어디 가서 품어내는 건데 품어내는 거잖아요. 품어내는 거. 네. 아유, 품어 소비를 볼까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 한번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요건데. 네, 명품이 사실은 그
뭐 항상 명품도 좀 붙임이 있었어요. 저 이게 이제 그 구찌 제품이잖아요. 구찌 제품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저거는 예전 구찌 상품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사고 싶은 생각이 없죠. 뭐 저런 걸 좋아하는 부진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지금 그 주소비층이 어디냐가 되게 중요한 건데 명품이 그런 시장 트렌드 분석이나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주소비층이 젊은 층으로 바뀐다라는 것을 미리 캐치를 했다. 어떤 그런 케이스로도 좀 볼 수 있는데 사실 오른쪽에 있는 게 새로 나온 구찌의 제품들인데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저런 거를 예전에 구찌를 좋아하시던 분들이 저, 와, 너무 유치하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저런 게 어필이 됐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명품이 성공적으로 좀 변화에 성공을 했는데 사실 요새 그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요새는 중고등학생들도 명품을 삽니다. 네, 들었어요. 네. 명품의 소비들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명품을 소비하는 주 소비층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 10대들이 명품을 소비한다고 해서 그게 명품의 매출에 크게 영향을 줄 만큼 매출이 증가하는 건 아닙니다. 그들이 뭐 몇 개씩 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돈 모아서 한두 개씩 사는 그런 수준이지. 하지만 명품에 대한 인식 자체가 이제 굉장히 넓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층이 굉장히 넓어졌다는 게 좀 한 축을 둘 수가 있겠죠. 물론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뭐 너무 이제 어린층 연령층대로 내려가다 보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잘 밸런스를 조절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야, 저 백은 나는 공팔가 쓴 줄 알았어요. 어떤 거요? 아니 파랗게 아 이거. 근데 저게 실제로 보면은 저런 모양들이 벌써 실제로? 뭐 백화점에 가면은 또 우리 MJ가 또 예. MJ가 뭐 보통 가면 다 아이쇼핑으로 또 뭐 그죠? 사진 안고 그냥 그래서 저런 것들이 생각보다 이쁘고 인기들이 있어요. 예. 상당히 파격적이네 진짜. 그렇죠. 물론 모든 제품들이 저런 건 아니고 일부 제품들을 이제 트렌디하게 저렇게 내가지고 다른 제품까지 이제 좋은 제품들은 진짜 젊은 분들이 상관없을 것 같고 젊은 학생도 좋아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루이비통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다 저런 LV 들어간 고루한 이미지에서 지금은 물론 이제 예전에 그 어떤 베스트셀러들이 지금까지도 큰 주류를 이루지만 저런 식으로 이제 뭐 어떤 예술 작품과 접목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저렇게 레터링을 넣어가지고 트렌디하게 좀 제품을 많이 내서 지금도 아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루이비통이나 구찌는 저런 식으로 변화를 시도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저 루벤 저런 가방 같은 게 저거는 한 2년 정도 전에 나왔던 것 같고요. 지금도 저 레터링 되어 있는 제품들은 나오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리고 명품들이 살아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진화를 하고 있냐면 이게 협업을 굉장히 팝업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 브랜드가 뭐냐면 오프화이트라는 브랜드입니다. 이제 이 오프화이트가 버지라블로라는 이제 그 디렉터가 만든 어떤 그 라인업인데 이게 갑자기 굉장히 떴어요. 근데 이게 사실 명품이라고 하기에는 명품이라서 그런데 스트릿 브랜드에 더 가깝거든요. 근데 이게 롯데백화점에 가면 어디 있냐면 에비뉴엘에 있어요. 에비뉴엘이 명품들만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명품으로 벌써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프화이트의 그 디렉터를 루이비통에서 영입을 했어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그렇게 해가지고 나온 제품들이 오른쪽에 있는 동그라미 안에 있는 제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거의 나오자마자 매진이 됐어요. 저 제품들은 지금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지금 보시면 저 가방에 그냥 오렌지 끈 하나 달려있고 저 옆에 그 지갑 보시면은 그냥 오렌지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이런 건데 저거를 그 오프화이트의 버지라블로가 같이 이제 협업을 해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저 제품들이 지금 뭐 거의 이제 그 미국의 셀럽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사면서 지금 완전히 뭐 명품 그 품절이 돼버렸죠. 이런 식으로 사실은 예전에 스트릿 브랜드라고 하면은 굉장히 이제 서브컬처라고 하죠. 그래서 메인이 아니에요. 굉장히 이제 뭐 이제 주류에서는 뭐 이제 벗어나 있는 그런 이제 제품들이었는데 그게 지금 메인으로 떠오르면서 명품 끝과 끝 그러니까 완전 하이엔드랑 완전 로우엔드 이 두 개가 지금 합쳐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콜라보레이션을 낸다는 게 사실 예전이라고 하면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협업이거든요. 근데 지금 막 튀어져 나오고 있다. 그리고 뒤에 큰 가방은 뭐냐면 저렇게 가려져 있는데 슈프림이라는 거거든요. 슈프림. 사실은 패션 쪽에 좀 관심이 있다라든가 하신 분들은 그냥 저 SUP만 보셔도 아실 거예요. 저건 슈프림이라고 해서 뉴욕에서 탄생한 스트릿 브랜드 인데 저거랑 관련돼서도 할 이야기가 많죠. 저게 그 예전에 아주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VFC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반스 가지고 있는 반스. 그룹. 거기에서 저기를 2조에 샀어요.
그래서 요번에 그것도 좀 이슈가 됐었죠. 작년 11월인가 샀었는데 그것도 앞으로 VFC가 저거 인수하면서 어떻게 될지 그것도 좀 향후가 어떻게 뭐 기초가 좀 주목되는 기업인데 그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나중에 한번 그건 이야기를 해보고요. 저 슈프림이라는 거는 스트릿 브랜드 서브컬처의 완전 리더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스트릿 브랜드에서 제일 잘 나가는 거죠. 한마디로 슈프림이랑 이제 콜라보레이션 하면 다 이제 뭐 완전 품절되고 슈프림 자체도 지금 매주 목요일 날 나오는데 출시가 되는데 다 품절이에요. 아, 나오자마자? 네.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저 제품이랑 루이비통이랑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낸 가방이었어요. 없어서 못 팔았죠. 결국에는. 소파. 그러니까 명품들이 지금 살기 위해서 자신들의 디자인도 뭐 개선을 하고 있고요. 뭐 젊은 취향으로.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협업들을 진행을 하면서 성공적으로 명품들이 떠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야, 저게 이런 것도 그럼 가격이 꽤 나가나요, 저게? 그렇죠. 저 그 투명한 가방. 난 저 모으트 갈 때 좀 투명했어요. 투명한 가방은 제가 알기로 저게 500 얼마에 출시가가 그랬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아, 500원? 네, 그 500 얼마, 500만 원 정도 넘는데 저게 지금 아마 리셀가는 뭐 훨씬 넘을 거예요. 1000만 원 훨씬 넘을 것 같아요. 수영장 가면 방수되고. 그렇죠. 그래 보이긴 하네요. 그래 보이죠. 아, 근데 농담이고. 진짜 이 자체가 디자인이 정말 파격적이네 진짜. 그렇죠. 예전 우리가 내가 생각했던 그런 아주 고루한 그런 디자인이 아니에요. 네. 그런데 불구하고 이게 잘 팔린다. 그럼 이게 나름 이렇게 명품이 지나간 거 성공한 건가요? 진화가 된 게? 그렇죠. 진화가 성공을 해서 저거는 사실 그렇죠. 좀 1, 2년 사이에 다 발생했던 일이고 지금은 이미 진화를 해서 이제 캐링이라든지 캐링이 이제 그 구찌라든지 이런 걸 보유하고 있는 그룹인데 루이비통이라든지 주가 다 이제 최고가죠. 저걸 제가 본 적이 없어. 저게 봤습니까? 저런 갖고 다니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문제가 뭐냐면 그 왜 경제학에 보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저런 것들이 비싸고 하니까 오히려 밖에 돌아다니질 않아요. 다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나 컬렉션으로 들어가지 저걸 밖에서 실제로 쓰는 사람들을 좀 많이 보지 못했어요. 왜냐면 너무 비싸게 주고 사니까. 신발들도 그렇거든요. 다 그런 현상들이 좀 발생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명품은 물론 질도 있어요. 질이 좋죠. 왜냐면 다 수작업으로 핸드메이드로 하는 케이스들이 더 많기 때문에 명품은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현대시대의 명품은 이미지가 제일 중요해요. 브랜드 구축이 제일 중요해요. 저는 그게 거의 전부 다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슈프림이 실제적으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이 제품이나 이런 거 써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슈프림은 제품이 후졌어요. 정말 안 좋아요. 왜냐하면 발매가가 어차피 한 7만원 하는 막 그런 옷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옷 질이 안 좋아요. 근데 저 슈프림이 붙어 있기 때문에 저게 몇십만원으로 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명품도 결국에는 브랜드 구축이 거의 다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그리고 이제 비주류 분야에 좀 진출을 합니다. 이 신발이 항상 논란이 되죠. 이런 신발들. 저 신발들이 새 거예요. 놀랍게도. 저 새 거예요? 네, 저 왼쪽에 있는 구찌 신발이 저 새 건데 저렇게 출시가 되는 겁니다. 저런 신발의 대표적인 게 이제 골든구스라고 있잖아요. 네. 골든구스가 신발이 샀는데 이렇게 더러운 걸 사왔지? 엄마한테 혼나죠. 뭐 지금 누구 중고 사놓고 새 거 사왔다고 거짓말. 뭐 그런 식으로 요새 저것도 좀 됐어요. 그러니까 새 거가 이미 빈티지처럼 저렇게 돼서 나오는 제품들 저런 제품 자체를 팔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어글리 슈즈라고 해서 이제 발렌시아가의 대표적인 신발이었는데 저게 이제 굉장히 인기를 몇 년 전에 했었죠.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신발 같은 경우는 좀 명품에 있어서는 비주류 분야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분야에서도 명품들이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컨셉들이 젊은 층한테는 어필이 되고 있다. 그리고 비주류에도 명품들이 각광을 받고 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시장이 넓어지는 게 이제 수요가 넓어지는 것도 있고 자기의 상품들이 넓어지는 것도 있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명품들에 대해서. 그럼 본인께서 저런 신발을 마음에 듭니까? 신으시겠어요? 그런 거? 저는 솔직히 나이키 신발이나 이런 거를 제일 좋아해가지고 오히려 한국은 하얗게 때가 안 묻게 신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거의 6.25 이후. 네. 아니 저기 딱 보면 왼쪽 신발은 냄새가 날 것 같아. 발냄새. 그렇게 들으니까 좀.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아마 발냄새가 들어있을 거예요. 아니 그 왜 예전에 그런 제품도 한번
발냄새까지 같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기에 발냄새가 안 나면 이상합니다. 저런 신발에 발냄새 안 나. 그래서 저한테 주시면 하루만에 제가 신고 다니면 아. 그게 냄새가. 아니 예전에 새 신발 사면은 친구들이 와서 밟아주고 했잖아요. 아, 그럴 때 이렇게 되죠. 네. 근데 참 요새는 그렇게 하면은 거의 사단나죠. 아, 제가 이게 이거 왜 웃겼냐면 개인적으로 저가 저 벗어놓으면 우리 어머니가 닦아놓는 신발 빨고 예전에 그 바지 청바지 찢어지면 꼬매놓으시는 것처럼 그런 걸로 좀 웃기는데 하여간 야 진짜 이거 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패션계도 항상 진화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트렌드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항상 좀 빨라야 이게, 된다. 야 진짜 우리 MJ가 아니면 이런 걸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 진짜 좋은 거예요 이런 거. 사실은 이제 명품이나 어떤 스포츠 하여튼 무슨 패션이라든지 이런 데 투자하신다고 하면은 시간을 자주 내셔가지고 백화점 같은 데 가서 한번 휙 들어볼 필요는 있어요. 들어볼 필요 있어요. 조금 위험합니다. 이제 과소비를 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하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그 트렌드가 요새 어떤지 그런 것들은 좀 한 번씩 보시는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 MZ세대라고 하는데 이 세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명품의 소비에 있어서. 이게 MZ세대라고 하는 게 밀레니얼 세대랑 Z세대를 같이 묶은 거예요. 밀레니얼 세대는 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까지 그리고 Z세대는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본인 아닙니까? 저도 밀레니얼 세대의 끝에 있네요. 아니 거의 끝이 그건 하지 말고 끝에 걸렸다 뭐 간신히 걸렸다 이거는 뭐 마누라하고 저는 뭐 거의 밀레니얼 세대의 끝에 잠깐 이제 다리를 걸쳤다. 새끼손가락 걸쳤다 정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런 세대인데 이 세대의 특징이 뭐냐면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MZ세대는 모바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최신 트렌드와 남과 다른 이색적인 경험을 추구하는 특징이 보인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자라나면서 사실은 뭐 컴퓨터 그리고 뭐 카세트 테이프, 비디오, 뭐 MD 뭐 다 경험을 한 세대이기는 하지만 지금 제가 뭘 하더라도요. 사실 모바일로 검색하든지 모바일로 주식 주문내든지 은행도 다 모바일로 쓰고 저는 컴퓨터를 안 한 지가 오래됐어요. 사실 뭐 개인적으로 제 컴퓨터가 뭐 맥북이기 때문에 한국하고 호환이 잘 안 되는 케이스도 많았어서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서도 모바일이 너무 편하다는 거죠. 제 친구들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주변의 어떤 문제들을 보면 자 밤에 TV를 켜잖아요. 그때 핸드폰을 같이 봐요. 그 TV 왜 켰어? 그러니까 이게 저도 무슨 심리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TV에만 집중하지 못하고 핸드폰으로 계속 뭔가가 없어도 확인을 합니다. TV는 듣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저희도 그런데 더 이제 뭐 Z세대라든지 밑으로 내려가면 더 심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면 최신 트렌드와 남과 다른 이색적인 경험을 추구한다. 그래서 SNS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한 거예요. 인스타그램이든 페이스북이든 그런 것들이 다 그 어떤 그 특징들에서 왔다고 볼 수 있고요. 개인의 소유보다는 공유를, 상품보다는 경험을 중시한 소비 특징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특징들이 있고요. 그리고 자신의 성공이나 부를 과시하는 플렉스 문화를 즐기며 고가 명품에 주저없이 지갑을 여는 경향도 있다. 이게 이제 사실 어찌 보면 좀 Z세대가 더 그런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뭐냐면 플렉스 문화. 그러니까 그래서 왜 그 쇼미더머니나 뭐 그런 이제 래퍼들의 프로그램 그런 것들이 완전 폭발적으로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오면 다 무슨 힙합의 기본이 플렉스 뭐 이래서 막 롤렉스 자랑하고 막 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명품에도 주저없이 지갑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밀레니얼 세대나 이 세대들의 특징을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전반적인 특징을 보면 아예 극과 극이에요. 소비가 가성비를 엄청 따지던가 그래서 완전히 싼 걸 사던가 아니면 그냥 명품을 주저없이 산다든지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끼어있는 상품들 있잖아. 뭐 지오다노라든지 뭐 그런 브랜드들이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엄청나게 인기 많았죠. 지오다노 뭐 유니클로는 사실 좀 다릅니다. 유니클로는 뭐 지금 뭐 뭐 불매운동이라든지 이런 거랑 좀 관련이 있어서 저럴 수도 있는데 사실 그 중간급에 있었던 브랜드들의 설 자리가 굉장히 애매해졌어요. 그럼 뭐 자라도 그 중간입니까? 자라? 자라는 중간이죠. 사실 고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라 좀 중간이라고 할 수 있고 자라보다 H&M이 조금 더 싸다고 할 수 있고 그 밑에 이제 유니클로 정도 갭 뭐 이런 친구들이라고 보면 되는데 갭이 근데 갭 괜찮은데? 설제가 사실 이제 갭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주식 얘기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갭을 보유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보유하고 있고 아 개인적으로 샀어요? 네네. 갭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또 많이 있는데 사실 갭이 굉장히 애매한 위치로 퇴출이었어요. 거의 제가 봤을 땐 거의 이건 퇴출된 기업이었는데 이제 그 카니에 웨스트랑 콜라보레이션을 하면서 기대하는 바가 좀 있어요. 저는 그래서 뭐 그거는 나중에 한번 오늘 또 오늘 연관은 없으니까 뭐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고 나중에 한번 하는데 좋게 보인다. 저는 갭을 단기적으로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네. 그 이게 좋게 보였을 때 더 갈 건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좀 있어요. 그런 제품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예전에 한번 VFC 한번 쭉 해주셨잖아요. 아주 옛날에 예전에 네. 그렇게 한번 갭도 한번 준비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갭을 다음에 한번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의 76.6%가 명품 구입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다. 자기 만족이요. 네. 이런 그 설문조사가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보시면 명품 소비 MZ세대 이렇게 검색을 하잖아요. 그럼 나오는 것들이 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롯데카드에서 몽블랑 한정판 카드라든지 저런 것들을 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신용카드도 예전에는 무조건 다 뭐 그 회원 가입비 싸고 뭐 이런 것들로만 뭐 했었다면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뭐 비싼 거를 사도 그만큼 혜택을 받는다면 그 비싼 신용카드도 인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보시면 무슨 뭐 남성 전문관 학대라든지 그래서 남성의 명품 소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게 몇 년 됐어요. 이미. 그래서 롯데백화점 가보시면은 명품 파는 데 있잖아요. 그 명동 같은 경우에는 에비뉴엘 말고 본감 롯데 5층인가 6층 가면은 남상 다 남성이거든요. 거기에 가면은 뭐 구찌, 프라다 뭐 이런 명품 브랜드들이 다 남자 거만 파는 게 독립이 돼 있어요. 예전엔 그렇지 않았잖아요. 예전에 여자 소비가 더 높다 보니까 다 여성 위주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남성들의 소비가 올라가면서 그쪽에. 그러니까 결국 이게 여러 가지가 다 섞여 있는 건데요. 인구 구조라든지 이런 건데 다 섞여 있는데 뭐냐면 그러니까 그 어떤 결혼율이 엄청 줄어들잖아요. 출산율이라든지. 그러면 상대적으로 본인한테 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이쪽으로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뭐 스니커즈 뭐 이런 패션 쪽 뭐 주식 뭐 비트코인 다 마찬가지지만 그런 여력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인구 구조랑 여러 가지랑 섞여 가지고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그런 쪽으로 몰리는 시장이 되었다. 그래서 MZ세대 소비 형태만 보시면 명품 온라인 플랫폼이 굉장히 많이 사요. 그러니까 사실은 명품 온라인. 예, 명품을 온라인으로 산다. 굉장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명품이라면은 가서 이렇게 또 구경도 좀 하고 뭐 좀 이렇게 뭐 음료수도 음료수 주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죠.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뭐 음료수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걸 받으면 내가 뭔가 되는 사람 같고 그런 갑자기 이제 소비 욕구가 10% 이상은 올라가요. 그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굉장한 마케팅 효과인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가서 직접 보고 왜냐면 몇백만 원짜리 사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데 온라인 채널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9년도에 12%에서 20년에 23%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명품 브랜드가 지금 그렇게 하지 않는 명품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몇몇 완전 고가의 명품 브랜드는 SNS도 안 해요. 왜냐면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너무 명품이라는 게 너무 대중화되는 것을 싫어하는 소비층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만 쓰고 싶은 거야 명품을. 그래서 그런 소비층들 같은 경우에는 구찌나 이런 식으로 너무 대중화되는 걸 또 싫어합니다. 그래서 일부 고가의 굉장히 비싼 브랜드들은 온라인 채널 안 하고요. 그다음에 SNS 같은 거 안 해요. 입으로만 전파되게 구두 전파만 되게 하는 일부러 그런 마케팅을 펼치는 명품 브랜드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브랜드들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우린 투자자의 입장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2025년에는 온라인 명품 구매가 가장 주된 채널이 될 것이다. 저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그 뭐 구찌라든지 그 가봤거든요. 근데 굉장히 잘 해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소비가 이루어져도 배달이 오는 것들은 다 깔끔하게 포장이 되어가지고 다 오더라. 그래서 이제 MZ세대가 사실은 이제 그 온라인이라든지 모바일 이쪽에 굉장히 많이 친숙하기 때문에 명품 같은 경우에도 가서 대접받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다. 사서 내가 쓰는 게 중요하다는 어떤 그런 주의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이제 급성장한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오프라인 매장 운영하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파는 게 훨씬 비용이 절감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저런 경우에는 온라인이면 온라인 다른 온라인처럼 가격이 조금 할인되나요? 아, 그런 건 없죠. 그런 게 없을 것 같아. 그런 건 명품이니까. 네, 그러니까 더 좋은 거죠. 사실은 할인도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그냥 산다는데 인기 있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오프라인 다 품절이고 아직까지도 줄을 서야 되고 그런 게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과거에 한때는 중국이 성장하면서 이제 명품 시장이 굉장히 컸던 시기가 있는데요. 중국 시장은 이미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중국에 또 MZ세대가 엄청 많잖아요. 그 세대들까지 겹쳐지면서 결국에는 과거처럼 중국인에만 의존하는 상황이 아닌 상황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명품 브랜드들입니다. 그래서 뭐 대충 대략적으로 제가 해봤는데 캐링 안에
이제 구찌, 생로랑이라든지 뭐 보테가 베네타 우리가 아는 유명한 것들이 케링이란 그룹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프라다 중간에 보시면 거기에는 프라다 네 가지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슈, 뭐 미우미우, 뭐 처치스나 프라다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렇게 내려와서 가장 큰 거 LVMH 보시면 저희 루이비통, 그다음에 저희가 아는 뭐 로에베, 뭐 지방시 크리스찬 디올, 펜디, 진짜 예, 사실은 LVMH가 제일 커요. 겐조, 마크 제이콥스 다 들어가 있잖아요 저기에. 그리고 옆에 쪽 보시면 뭐 OTB, 요거는 사실 명품이라고 보기엔 조금 묘한 게 뭐 디스케어드 2 저것도 명품관에 있긴 한데 청바지가 하나에 저거는 뭐 한 70만 원 막 이런 식으로 하는 청바지들 파는 데고. 청바지 하나에? 네. 비싸죠. 메중 마르지엘라 저런 것도 한국에서 뭐 이제 그 독일 군화 뭐 이런 걸로 또 유명했던 브랜드이기도 하고. 그 옆에 보시면 뭐 그다음에 저기 VFC 저게 이제 제가 이야기했던 건데 저기에 지금 슈프림이 이제 작년에 들어갔죠. 그래서 쟤네도 반스 뭐 여러 가지 브랜드들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명품이라기보다는 저거는 대중화되어 있는 스포츠 브랜드들을 많이 갖고 있죠. 저희가 아는 거 많이 있잖아요. 키플링, 팀버랜드, 노스페이스, 이스피트백 다 가지고 있습니다. 노스페이스는 다 아는 브랜드죠. 그렇죠. 노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슈프림이랑 노스페이스, 반스 얘네들이 콜라보레이션을 종종 했었거든요. 근데 앞으로 합병되면서 저게 더 많아질 걸로 이제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사실은 저것도 앞으로 좀 볼 예정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봤던 세 가지 종목은 캐링이랑 프라다랑 LVMH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 팟캐스트 하던 시절이 예전에 그때 캐링을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구찌가 이제 막 이제 성공하면서 그랬었던 시기였는데 사실 캐링이랑 LVMH는 지금 거의 신고가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뭐 이제 밸류에이션 상으로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이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프라다예요. 아 프라다. 네. 그래서 사실 명품이 좋은 게 좀 뭐가 있냐면 그 강방촌 회장님 책을 제가 이제 읽고 있는데 그분도 그런 말씀하세요. 소비의 끝단에 있는 것이 좋다 하면서. 벤츠를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자기가 본인이 이제 벤츠를 사셨을 때, 아우디를 사셨을 때 벤츠가 엄청 잘 팔려가지고 이제 그 제가 헷갈렸네요. 벤츠를 사셨을 때 아우디가 갑자기 엄청 잘 팔려가지고 벤츠 매장 가서 요새 저쪽이 잘 나와서 힘들겠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어쨌든 결국 벤츠로 돌아온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그게 굉장히 공감이 돼요. 결국 뭐냐면. 그 어떤 세계관에서 마지막 끝에 있는 게 결국엔 최종이에요. 신발도 마찬가지인데 스니커즈 저희가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여러 가지 스니커즈를 수집해도요. 결국엔 그 끝단에 있는 거죠. 무슨 뭐 에어조단 1 시카고 모델. 뭐 끝단에 있는 결국에는 그걸 나중에 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품도 이제 패션에 관심 있는 분들이 결국에는 아 나는 명품 관심 없어 하고 여러 개 돌다가도 결국에 끝에 소비는 명품으로 가더라. 그래서 이제 그 소비의 끝단에 있는 것들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저도 이제 거기에 굉장히 네, 공감을 합니다. 그게 프라다예요? 그게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좋은 거는 캐링이랑 LVMH인데 지금 기회가 있는 거는 프라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프라다에 보시면 이렇게 네 가지 브랜드가 있어요. 미우미우, 뭐 카슈, 처치스, 프라다. 근데 프라다 제일 중요해요. 사실 다른 것들 뭐 네 개 브랜드들도 다 중요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하실 수 있는데 프라다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브랜드별 매출 비중을 보시면 프라다가 80% 넘게 차지하고 있어요. 다네 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목이 뭐 크게 뭐 갑자기 뭐 처치스나 카슈가 뭐 매출 확 급증했다 떨어졌다고 해서 전체 매출에 영향을 줄 게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프라다랑 그나마 봐도 미우미우 정도? 이 정도만 보시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종목을 좀 좋아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퍼져 있어가지고 다 신경 써야 되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냥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프라다만 매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신경을 쓰면 된다. 주변에 프라다 매장에 가봤는데 잘 되더라. 이런 것들로 조금 파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과거에 실제로 2017년 8년인가?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중국계 회사에 다닐 때 저희 애널리스트가 한번 그때가 노동절 휴가였던 것 같아요. 노동절이 중국은 길게 쉬는데 홍콩은 안 쉽니다. 하루가밖에 안 쉬어요. 그래가지고 그 홍콩에 있는 애널리스트가 그 당시에 중국의 소비자들이 노동절 휴가로 대거 홍콩으로 밀려와서 명품 소비를 엄청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나가가지고 명품 매장 앞에 가서 줄 서 있는 거를 다 사진 찍어 보냈어요. 그랬더니 구찌나 이런 것들은 폭발적인 거예요. 근데 프라다 매장엔 줄이 없더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프라다 주가를 보시면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힘들었습니다. 근데 왜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신규 디렉터 영입을 했어요. 이제 그 오른쪽 그
저 왼쪽에 있는 분이 미우치다 프라다인가 해가지고 3대 프라다 디렉 그 가족이에요. 아, 가족이요. 네, 그래서 프라다는 지금까지 가족 경영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크리에이티브가 다 그 가족들이었습니다. 프라다 가였어요. 그래서 사실 좋은 건 있죠. 꾸준함은 있습니다. 근데 디자인의 신박함이나 이런 것들은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작년 4월인가 5월 달에 이 그 라프시몬스라고 하는 오른쪽에 있는 남자분 이분을 공동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영입을 했어요. 그러면서 세간의 이목이 좀 집중이 됐죠. 요게 이제 그 레디 투 웨어, 그러니까 그러면은 왜 그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 저기 뭐야? 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하나 영입했다고 해서 반등을 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따가 한번 설명을 드리게요. 근데 요거는 제가 홈페이지에서 떠온 건데요. 레디 투 웨어가 시장이 왜 중요하냐? 프라다가 이제 그 라프시몬스라는 분을 영입하기 전에는 거의 다 대부분이 가방이라든지 그런 데 집중이 되어 있었어요. 프라다는 그 가방, 굉장히 유명한 가방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방이라든지 이런 가죽 제품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집중이 되어 있었는데 재작년부터 해가지고 슬슬 레디투웨어가 슬슬 올라오는 거를 감지를 한 거예요. 레디투웨어 시장이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레디투웨어라는 게 뭐냐면 영어로 레디투웨어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서 바로 입을 수 있는 옷을 저렇게 어렵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옆에 카테고리를 보면 재킷, 코트, 셔츠, 니트웨어 뭐 이런 식으로 다 옷이잖아요. 프라다가 과거에는 그렇게 강자가 아니었던 이 옷 시장이 슬슬 올라오니까 라프시몬스를 영입을 한 건데 이 라프시몬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게 1995년도에 본인 이름을 딴 레이블을 론칭을 했어요. 저때 그 과거에 제가 만든 영상에서 한번 틀어드린 적도 있었는데 라프시몬스가 패션쇼를 하는데 그냥 남자 두 명 놓고요. 진짜 화질 이상한 화질로 패션쇼를 자기가 만든 옷을 자기가 직접 만든 거예요. 돈도 없고 하니까. 근데 그게 뉴욕에서 완전히 세간의 집중을 받으면서 일약 스타가 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옷 쪽에 굉장히, 그러니까 레디투웨어 쪽에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레디투웨어 시장이 뜨니까 그쪽에 잘하는 사람을 그리고 세간의 인기가 많은 트렌디한 사람을 영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제 그 필모를 한번 보시면 라프바이 라프시몬스라고 하는 이제 세컨더리 라인업도 해가지고 이 두 가지는 지금까지도 계속 자기가 스스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 질샌더에서 한번 2005년부터 12년까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했어요. 질샌더가 오른쪽 맨 끝에 있는 저 여자분이 있거든요. 저기 이제 미니멀리즘의 어떤 대표적인 명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기에서도 굉장히 호평을 받았고요. 그리고 크리스탄 디올에서 2015년도 12부터 15년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디올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시니커즈 시장 얘기할 때 그 나이키 조던이랑 같이 해가지고 저게 1,000만 원 넘는 신발이 됐다는 그것까지 했던 게 이제 크리스찬 디올이죠. 거기에서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있으면서 완전히 떴어요. 근데 켈빈 클라인으로 16년부터 18년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저때 제품 자체에 대해서는 패션쇼나 이런 데서 굉장히 호평을 받았는데 실적은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켈빈 클라인 아시잖아요. 다른 것도 다 있지만 저 속옷. 저희 예전에 여기 속옷 이렇게 딱 뒤에 보이도록 내려입고 막 그러던 시절에 일부러. 예, 일부러 여기 딱 상표 보이게 그러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켈빈 클라인이 비싼 브랜드가 아니에요. 청바지 해도 지금 리바이스랑 좀 비슷하다고 해야 돼. 리바이스보다는 조금 상위로 볼 수도 있겠지만서도 명품이 아니거든요. 근데 저기에 들어가서 만든 제품들은 명품 비슷하게 만들다 보니까 가격대가 너무 높았다. 사람이 어떤 브랜드에 예상하는 자기가 이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금액이 있잖아요. 근데 케빈 클라인의 그 금액을 지급하기에는 너무 비쌌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실적은 안 좋았습니다. 근데 제품 자체는 호평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2020년부터 프라다에 들어와서 지금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제품에 슬슬 반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현대백, 더 현대백화점 열지 않았습니까? 거기 1층에 가면은 프라다 있습니다. 근데 독특하게도 프라다가 과거에 다 검은색 제품으로만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다 흰색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랑 조금 다른 모습도 보이고요. 슬슬 거기에 이제 옷 그 레디투웨어 쪽에 그게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케빈 클라인은 PVH로 거래가 되잖아요. 어디 PVH가 위에 그 저기 뭐야 케빈 클라인 자체가 아, 자회사로요? 그 있잖아요. 저기 상장은 저기 뭐 거래는 PVH 되잖아요. 네. PVH에 타미 힐리피거하고 네. 케빈 클라인 있는 거. 네. 저 질 샌더? 저거 위에 오른쪽에 있는 거. 네. 저건 아빠 옷을. 질 샌더는 저거. 이제 저게 자기네 그거죠.
아이덴티티죠. 아이덴티티가 네. 저는 이제 미니멀리즘, 완전한 그러니까,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는 거죠. 아, 나도 이분 맞을 것 같아서 하여간. 네. 여기 나오는 여기 있잖아요. 케빈 코넨.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하신 그분의 어떤 이력을 봤더니 아까 케빈 클라인에서 별로 재미를 못 보고. 그렇죠. 이제 호평은 받았지만 진짜 매치 안 올라가면 그거는 뭐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뭐 좀 안 좋게 끝났죠. 거기서는. 근데 이제 굵직굵직한 질센더라든지 뭐 이제 그 크리스찬 지오리라든지 이런 데에서 검증 받은 분이에요. 네, 검증을 이미 거쳤다. 그래서 여기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패션 업계에서는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는 그런 계기가 됐었다. 이게 됐네, 얘기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신규 디자이너 영입이 왜 중요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아까 그 오프화이트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 왜 오른쪽에 있는 분이 버질 아블로라는 그 창업자예요. 오프화이트 디자이너. 아, 저 오른쪽에 네. 창업자요? 네. 이분이 네, 이분이 이제 그 처음에는 무슨 뭐 처음 만든 그 브랜드 이름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뭐죠? 그 챔피언 같은 옷 같은 거 사가지고 자기가 거기에다가 프린팅 해가지고 몇 배 되는 금액에 팔아버리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사실은 뭐 실력도 실력이지만서도 이분이 그 어떤 셀럽들이랑 굉장히 연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뭐랄까 하여튼 뭐 그런 셀럽들이 옷을 많이 입고 하면서 좀 급성장한 그런 것도 있는데 이분이 루이비통에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루이비통도 세간의 주목을 확 받았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누구냐면 알렉산드로 미켈레라고 지금 구찌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예요. 근데 이분이 아무런 배경이 없었어요. 구찌에서 그냥 그 보석 디자인 하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을 전격적으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영입한 이후에 구찌가 완전히 떴어요. 구찌가 그전까지는 사실 고루한 브랜드, 옛날 브랜드에서 그런 취급을 받다가 앞에 나와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변화들이 다 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영입하면서 그렇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야 그러면은 뭐 아, 오케이, 잘 됐다 이건 다 알겠는데 주가적으로 무슨 영향이 있냐 이거잖아요. 이게 구찌의 주가예요. 이게 보시면 2016년도 6월 정도부터 지금 찍혀 있는데 영입을 한 거는 아마 15년 정도에 영입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때 이후로 주가가 저렇게 된 거예요. 와. 그래서 지금 최고가까지 올랐죠. 대박이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명품은 브랜드 이미지가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총괄을 하는 거잖아요, 디자인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하나가 어떻게 바뀌느냐가 거의 명품의 대부분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라프시몬스가 들어간 걸로 프라다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가 굉장히 주목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사람 한 사람 바뀌는 정도가 아니고 회사에 전부 다 이렇게 그런 아이덴티티가 바뀌는 거예요. 의미 있다고 얘기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프라다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팬들이 있습니다. 뭐 그냥 변하지 않는 디자인, 꾸준함 이런 거에 대해서 오래된 팬들이 있지만 사실은 이제는 어느 정도 변화가 필요한 시기가 왔는데 그거에 맞추지 못했으니까 주가가 안 좋았던 거고요. 지금은 라프시본스를 영입하면서 그동안의 고집을 꺾은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우리 집안 사람이 하겠다라는 고집을 꺾은 거잖아요. 그러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어떤 변화의 어떤 시점에 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프라다 저렇게 무너질기만 할 브랜드는 아니라는 거죠.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프라다가 온라인 채널도 확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도 이게 지금 온라인 채널 제가 카피 떠온 거, 캡처 떠온 거거든요. 온라인에서 주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게 이미 진출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프라다 주가인데 재미없었네. 프라다는 홍콩에 상장되어 있어요. 아, 홍콩에 상장됐지? 왜냐하면 그때는 프라다가 중국에서 엄청 잘 나갔거든요. 그래서 2012년도쯤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장 이후에 뭐 전형적인 요새 이제 상장 이후에 주가죠. 주가 조금 흔들리다가 이제 쭉 올랐었던 그런 케이스인데 보시면 2014년도부터 쭉 하락해가지고 굉장히 재미없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바로 이제 너무 고루했던 디자인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젊은 세대나 중국 그 소비자층한테 그러니까 어필이 되지 않으면서부터 주가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팬데믹 이후에 지금 올라왔는데요. 근데 저게 올라온 게 그 라프시몬스의 효과가 지금 반영됐다고 보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작년 3월 이후에 대부분의 주가가 올라왔죠. 아시겠지만 저 정도씩은 다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게 지금 라프시몬스가 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들어가면서 그게 반영이 됐다라고 보기는 저는 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기회가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랑 같이 나온 옷들이 이제 시장에서 어필이 되기 시작하고 주변에도 많이 들릴 거예요. 이제 주변에 시청자분들께서 주변에 명품 소비하는 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이라든지 뭐 남성분들도 패션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요새
이제 뭐 어떤 브랜드 주로 보느냐든지 뭐 인기가 뭐가 많냐 그러면 다 얘기가 나오거든요. 거기서 프라다들이 자꾸 언급이 된다. 그런다고 했을 때는 이미 주가에 반영이 많이 돼 있긴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이슈로 한번 도전해볼 만한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종합해서 결론적으로 종합해서 한번 말씀드리자면 명품은 즉 앞으로의 그 코로나 이후로 이제 극과극으로 많이 바뀌면서 명품 소비가 굉장히 많이 극과극으로 늘어나게 됐다. 전반적인 큰 시장의 환경은 이렇게 됐는데 그 안에서 어떤 명품을 볼까라고 봤더니 캐링이나 이제 LVMH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이 올라와 있다.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좋겠지만 이 셋 중에 누굴 선택할까 하면은 지금 단기적으로 어떤 올라갈 여력이 있는 애를 선택하고 싶다. 그래서 프라다인데 그 프라다는 지금 또 왜 이 여력 더하기 뭐가 있냐면 라프시몬스라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영입을 하면서 한번 반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점핑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그래서 그 변화가 어필이 된다고 하면 한번 주가 상승을 할 수 있는 타격 어떤 그 탄력성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주가 뽑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는 왜 중요하냐? 명품에는 이 사람이 이미지를 다 만들기 때문에 이 이미지 자체가 명품한테 거의 대부분이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프라다가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오늘 프라다 한번 주고요. 프라다. 야, 저 뭐 우리야 뭐 프라닭만 먹어갖고 아, 막 그 그런 거 나왔더라고요. 예, 그 프라닭 때문에 안 된다 싶을 정도로 프라다가 왜 이렇게 그런 식으로 싸구려 치킨에다가 이름을 갖다 들이밀어갖고 그죠? 그쵸, 아니, 물론 뭐 그걸, 소리지만 그걸 뭐 프라다가 잡을 순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일단 그 프라닭이 아니고 진짜 프라다. 근데 아까 차트 봤더니 충분히 해볼만 합니다. 제가 아까 네. 전에 봤던 다른 그 명품 브랜드는 이미 사상 최고치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만 지금 기고 있는 모습인데 뭔가 인력이 바뀌는 그런 모습이 나와서 아까 얘기했지만 아이덴티티가 바뀐다 그러면 충분히 해볼 만한 어떤 그런 게임이 아닌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일부 지금 돈을 막 쓰는 있는 분들은 막 쓰는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생각 안 됐습니까? 보복수기 말고 다른 거 아이디어 뭐 그런 거 좀 그런 게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봐도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이거 홍콩 주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홍콩에 직접 주문을 해야 되는 거. 이거 혹시 네. 얼마입니까? 몇 주입니까? 거래 그거가 이게 네, 기본 단위가 이게 100주인가? 1000주인가 그랬던 거. 100만 주 이러지 않죠? 아, 그렇게 크지 않아요. 네. 뭐 이런 거 그럼 뭐 살 수 있죠. 한 단위가 아마 한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 네, 될 것 같습니다. 살 때? 최소 그림이? 최소 찾아보세요, 빨리. 최소 네. 매수 금액이? 그 잠깐 찾아주신 동안에 1000만 원 주세요. 1000만 원 없으면 못 산단 말이고 이걸? 한번 볼까요? 1000만 원까지 안 하겠지. 무슨 주가도 명품이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곤란하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시 얘기하지만 있는 분들은 지금 돈을 씁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사실 뭐 우리가 굳이 거기까지 안 가도 되지만 레깅스도 보세요. 룰루레몬 싸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입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아까 물론 명품은 다르지만 지금은 되는 브랜드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이폰도 스마트폰계에는 명품 아닙니까? 그런데 팔린 시기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고 다만 이제 이게 제 개인적인 바람은 미국에 상장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들었지만 미국이 없고 홍콩에 있다는 거 그러네. 한 100만 원 정도? 응, 100만 원 정도? 네. 100주네요. 100주. 100만 원이면 할 수 있네. 100만 원 정도. 그래서 100만 원 정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100만 원이면 여러분들 그 싼 거 할 수 있습니까? 그 백 같은 거? 그럼요. 이제 명품을 항상 뭐 많이 나오는 얘기라서 좀 식상할 수 있지만 명품 소비도 소비지만 주식을 사서 주주가 그러니까 내 말은 그러니 주식을 사서 사는 것도 한번 해볼만 하다. 왜냐면 아까 보니까 차트가 충분히 한번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여지가 되니까요. 좋은 정보 줬고 이건 정말 한번 해볼만 하다 충분히 느낍니다. 역시 명품을 좀 이렇게 늘 평상시에 아이쇼핑을 즐겼던 일부분만이 할 수 있다. 네,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죠.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 사지 않는 뭐 물론 산 것도 있잖아요. 오늘 또 오늘 프라다 한다고 제가 입고 왔습니다. 아 이게 프라다요? 네. 이번에 주주된 기념으로 하나 구입했어요. 안 돼. 네. 너무 이렇게 빳빳하게 한 거 보니까 가짜고 같기도 하고 진짜요? 예, 네, 요런 게 프라다의 매력인 것 같아요. 그럼 이건 누가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디렉터가 그러니까 제가 또 물어봤어요. 그 직원한테. 직원한테. 이제 라프시몬스 영입한 이후에 뭔가 변화가 많이 있냐라고 하는데 그 직원은 패션쇼에서는 그렇게 나오는데 뭐 이제 제품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제품에도 조금 영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핏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변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확 바뀌면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조화를 좀 잘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아까 말씀은 하얀 게 매장이 하얗게 아 그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 검은 예. 그거는 이제 소화하실 수 있는 분이 아 소화할 수 있는 분이 우리가 소화가 잘 안 되니까 우리는 네, 뭐 전화 MJ나 예, 전화 MJ나 뭐 막 튀기고 해서 먹을 때 흘리고 네. 쭉쭉 흘리고 해갖고는 뭐 안 되는 것 같고요. 하여간 이게 일부러 입고 온 거라니까 네, 여러분들 오늘 더운데 더운데 네, 일부러 그거 자랑하려고 뽐내는 거. 그러니까 플렉스 뽐내는 거예요, 뽐내는 거. 아 MZ 세대 맞네요, 저.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재미난 얘기했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프라다를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대신 저녁에 프라닭으로 한번 좀 먹고 그다음에 먹으면서 주가를 보면서 언제 사볼까 한번 시간을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갭은 네. 또 금방 할 수 있지 않습니까? MJ가 갭 정도는 갭은 또 예전에 한번 저희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있고 예. 또 한번 털기 시작하면 쭉 털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 다음에 예정을 할 수 있는 거죠. 다음 갭으로 갭도 네, 다음 갭으로. 지금 다음 주는 제가 따로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아 그럼 그것도 네. 하고 그 다음에 갭으로 해서 약간 갭이 있습니다. 갭은 또 지금 급하지 네. 않습니다. 주가가 사실 요새 이제 미국 증시가 아, 좀 그렇죠. 재미없어가지고 사실 급하진 않아요. 갭 지수는 높습니다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런 관련 정보가 재미가 없다는 거죠. 약간의 그 우리가 만들어서 하는 거는 갭이 있다. 네. 약간 시차가 있으니까 그때 준비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MJ의 이 명품 환경 진짜 제가 이 세상은 또 다른 제가 모르는 세상이었기 때문에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정말 멋있어 보입니다. 이거 예. 이거 뭐 그냥 가끔 아까는 별로 그 아니 갑자기 아 이분 있는 줄 몰랐어요. 네, 이걸 보시더니 그래서 하여간 대충 뭐 어느 정도 한 몇 장 글쎄요 뭐 그거 얘기하고 배당 받은 기념 정도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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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런 친구입니다. 진짜 몸소 입고 나서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뭐 가서 하이쇼핑 이거 아닙니다. 진짜 사보고 하기 때문에. 예, 진짜 오늘 잘 즐거웠고요. 다음에 또 기대하면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